하나, 둘, 셋! 예비 3명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세명대학교 홍보대사 세움의 하승우, 정다영입니다. 우리 세명대학교는 민송 권영우 박사님께서 설립하시며 이름을 세명이라 지으셨습니다. 승우씨, 세명의 뜻이 뭔지 아세요? 당연하죠. 우리 대학의 건학 이념은 위, 세, 광, 명입니다. 할 위, 세상 세, 빛, 광, 밝을 명, 줄여서 세명, 세상을 밝게 비춘다, 세명의 뜻입니다. 세상을 밝게 비추는 인재, 위세강명이니 우리 세명대학교가 꿈꾸는 인재상입니다. 또한 우리 대학의 비전은 넘버원 for student experience, 세명 유니버시티입니다. 학생경험 선도대학으로 학생의 경험 교육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여러분들도 4년 동안 도전, 성장, 자립하는 위세강명인이 되실 거라고 믿으며 지금부터 우리 함께 아름다운 캠퍼스를 둘러보러 떠나보실까요? 친구 모드 장착! 팔로우 미! 고대 그리스 신전 같은 이곳은 어디냐고? 여기는 민속기념관이야. 새내기라면 꼭 들러봐야 할 곳이지. 우리 학교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니 개강 후 동기들과 함께 방문해 볼 것을 추천해. 길 따라 밑으로 내려오면 바로 있는 민속도서관. 도서관이라고 해서 책만 즐비하게 늘어져 있을 거라 생각하지 말기. 내가 보여주고 싶은 곳은 2층에 있는 AR/VR 센터야. 교육, 공연, 스포츠 등 다양한 VR 콘텐츠 450여가지를 제공하고 친구들과 게임도 가능해. 나는 크로마키 스튜디오랑 1인 미디어 창작실을 보고 다시 새내기때로 돌아가고 싶었어. 멀티합성 촬영 스튜디오가 준비되어 있고 기획, 촬영, 영상, 편집 등 1인 미디어의 성장 잠재력을 마음껏 뽐낼 수 있게 도와주는 곳이지. 우리 학교가 제공하는 서비스들을 모조리 경험하기엔 4년은 너무 짧은 것 같아. 빠르게 변하는 이 시대의 흐름에 맞춘 우리 세명대학교의 멋있는 시설. 다음은 어디야? 다음은 우리 세명대의 자랑, 한의과대학이야. 내가 소개할 장소는 새로 만든 임상술기센터야. 임상기술 모형을 갖춰 시뮬레이션을 통해 예비 한의사가 임상 현장을 체험하는 기회를 폭넓게 제공하는 공간이지. 엄청난데? 진짜 한의원을 재현해 놓은 것 같아. 그렇다면 나도 소개해 줄 곳이 있지. 화장품 뷰티 생명공학부의 크리에이티브 큐브 실험실이야. 우리 학교에 이런 데가 있었어? 2019년 신설이기 때문에 모를 수 있지. 이곳은 학생들이 마음껏 공부할 수 있고 쉴 수 있도록 만든 공간으로 깔끔하게 구성되어 있다는 게 장점. 완전 포토존인데? 놀라긴 일러. 그럼 우리 화장품 제형 실험실도 가볼까? 좋아. 화장품 기초 및 색조, 모발 바디 화장품을 제형 제조하는 실험실인데 다양한 분석 장비로 화장품 제형과 안정성에 대해 관찰하고 연구할 수 있는 실습실이야. 내 화장품이 이런 곳에서 만들어지는 거라면 진짜 믿고 쓸만하겠다. 이곳은 사회과학관에 있는 워킹 실습실이야. 예비 승무원들이 양성되는 곳이지. 놀라긴 일러. 3층에 모형 비행 실습실과 이미지 메이킹 실습실도 있거든. 우와, 완전 영화 세트장 같다. 우리 학교에서 많은 승무원들이 배출되겠는걸? 우리 학교에서 배출될 인재가 한둘이 아니지. 내가 너무 사랑하는 곳, 공학관 5층에 있는 태양아트홀 극장이야. 맞아. 너 무대에 있을 때는 빛나긴 하더라. 인정, 인정. 무대에 있을 때만? 태양 아트홀은 총 134석으로 마련되어 있고 학교의 지원 덕분에 꽤 많은 공연을 올려서 공부에 지친 탁과생들이 공연을 보러 오기에 아주 좋지. 대학로 말고 세학로 데이트 코스로 추천한다. 서울 대학로에 있는 민송 아트홀도 한번 둘러보는 걸 추천해. 예비 연극인들을 위한 곳. 나는 편집실과 녹음실을 보여줄게. 매일매일 불이 꺼지지 않는 공연영상학과의 엔진. 편집하기에 최적화된 시스템이지. 나도 여기 있을 때 빛난다고 빨리 얘기해줘. 당연히 너도 빛났지, 다영아. 고마워. 이 학관 소개해줄게. 아까 우리가 밑에서 한의원을 봤다면 여긴 종합병원이야. 간호학과 참 시뮬레이션 센터인데 병원 실습을 할 수 있어. 우와!
병원 대신 여기 와도 되나? 의사 선생님은 없으니 차트만 적고 무기한 기다리던가. 실습복 입고 실습 진행하는 걸 몇 번 봤는데 정말 멋있더라. 시설까지 갖춰져 있으니 정말 병원 같았어. 여긴 정말 금남의 집이야. 여학생들의 기숙사이자 세명대의 꽃, 세명학사. 남학생 기숙사도 정말 잘 돼 있다고 생각했는데 핫플레이스는 여기네. 난 기숙사 생활할 때도 정말 좋았어. 2인실, 4인실, 6인실 중 선택할 수 있고 12층에 헬스 트레이닝실이랑 매점도 있어서 이 건물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하기 딱이지. 원래 안 되는 건데 방 한번 보여줄게. 널찍한 게 정말 잘 되어 있다. 뭐랄까, 청춘시대의 드라마를 본 느낌이랄까. 그치. 아, 상호수님 오시겠다. 빨리 나가자. 여러분, 저희와 함께한 미리 가본 세명대학교의 캠퍼스 탐방 어떠셨나요? 저는 다영 씨랑 함께해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학교를 둘러보다 보니까 참이란 단어가 참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말하는 참은 자기주도 역량, 나눔과 배려 역량, 환경과 적응 역량, 대인관계 역량, 그리고 전공 역량입니다. 이것이 우리 학교에서 말하는 5대 핵심 역량 참입니다. 우리 세명대학교는 이 역량을 두루 갖춘 참 인재 양성을 목표로 삼고자 합니다. 학생 교육을 최우선적으로 한다는 목표와 알맞게 학생들에게 갖춰진 시설 둘러보았는데요. 여러분, 우리와 함께 4년간의 대학생활 함께해 주실 거죠? 자, 그럼 저희 캠퍼스에서 봅시다. 하나, 둘, 세 봐!